이클리 동행아마 2022년 해오름달 첫째 주간 온유를 포기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동행아마 위클리 큐티인입니다. 1월 첫 주 큐티인 본문은 시편과 창세기인데요. 그 중에서 시편 3편부터 5편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새해 첫 주간이어서 그런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가 특별히 더 절절히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다윗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요. 우리도 온유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다윗도 하나님께 계속 때를 쓰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죠. 위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도 곤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걸로 힘들어하냐고 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다 커다란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응답하십니다. 시편 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저는 작년에 요한계시록 큐티를 하면서 기억하면서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4장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거짓말쟁이나 싸움쟁이가 우리 주변에 없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하지만 온유를 포기하지 마세요. 전쟁과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짓말쟁이, 싸움꾼이 되지 말아야겠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의 것과 똑같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한 주간도 온유함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리에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그리고 분노할지언정 죄는 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022년입니다. 변화하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위클리 동행하마도 계속해서 변화하며 좋은 길을 찾아 나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가 걸어